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기류가 일부 강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얼마 전까지 전세난을 겪던 분위기가 불과 몇 달 만에 확 바뀌고 있습니다. 변재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월 전세값이 7억 5천만 원에도 거래되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달 6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 집주인들이 6개월 만에 1억 원이나 값을 내리고 세입자 찾기에 나선 겁니다. 올 초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위례나 미사 강변 쪽에 하남 쪽에 대거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관계로 조금은 영향을 받아서 잠실 파크리오 쪽도 3천에서 5천 정도는 떨어졌거든요. 올해 위례 신도시와 하남 미사강변 지역에만 2만여 가구에 달하는 등 곳곳에 신규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전세 수요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시세의 80%에 육박하던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 비율도 7년 6개월 만에 마침내 꺾였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전세난에 시달린 세입자들이 아예 매매에 나서거나 서울을 떠나면서 전세값이 떨어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전세값 조정폭이 미미하고 송파구 등 강남권 일부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들어서 강동이나 서초구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1%도 안 떨어졌거든요. 현재 역전세난이라고 예단하긴 어렵지만 내년엔 올해보다 10만 가구가 더 늘어난 37만 가구 입주가 예정돼 전세값이 진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변재호입니다.